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은 풀치볶음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사오시면은 전부 다 한 번에 손질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은 자리도 복잡지만, 자, 이렇게 내장이랑 머리를 떼내고요. 지느러미 거 너무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는 좀 떼주시고, 이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볶아 먹을 거는 이런 식으로 모아 놓고요. 우선은 지금 당장은 먹지 않지만 손질해 놓으시면 이렇게 길게, 자, 머리와 내장 떼고 길게 이렇게 해서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넣어 놓고 드시는데요. 너무 오래 보관하면 좀 누렇게 색도 가고 맛도 변하거든요. 보통은 몇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조금 말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길게 다듬어 놨고, 이거는 짧게 잘라서 다듬어 놨고요. 이렇게 하면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냉장실이나 냉동실 넣어놓으시면 돼요. 공기 접촉을 좀 막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냉동실 안에서도 이게 말라요. 그리고 이거는 육수로 내시면 돼요. 한번 저는 조금 말려서 육수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치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식용유를 이렇게 넣는데요. 마늘이거든요. 저는 굵직하게 다졌습니다. 일반 다진 마늘 쓰셔도 됩니다. 다진 마늘은 한 듬뿍 한 스푼 쓰시고요. 저는 굵은 마늘을 한 다섯 쪽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마늘을 조금, 이거는 그냥 대충 칼집만 몇 분 하시면 돼요. 잘라둔 풀치를 넣고요. 이게 기름이 풀치에 골고루 묻을 정도로 넉넉히 넣으시면 좋아요. 갈치가 전체적으로요, 고소한 맛이 돌 때까지 볶아줄게요. 멸치나 뭐 갈치 이런 건어물은 이렇게 볶으실 때 조금 바삭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리지 않고요, 고소할 정도로 볶아줄게요. 자, 전체적으로 약간 노릇할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 볶아졌으면요,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고 불은 아주 약하게 낮춰줍니다. 최대한 약하게. 양념 넣을 때는 불을 좀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3스푼 넣겠습니다. 진간장 2스푼이고요. 조금만 어린이용으로 썰어 넣겠습니다. 조금만 썰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남은 곳에다가요. 좀 늦은 감 있지만, 고추를 지금 넣겠습니다. 고추는 처음부터 어른용 하실 거면 처음부터 볶으셔도 돼요. 지금은 제가 좀 애들 거 덜어 놓는다고 이제 넣었거든요. 고추장을 이렇게 한 스푼 넣어.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갈치 빈들이 이렇게 좀 나와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드시면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매콤한 어른용입니다. 풀치 볶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풀치 따듬고 남은 이 머리와 내장 이런 찌그러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육수를 내서, 그래도 이렇게 진하게 내서요. 이럴 때는 된장 한 숟가락만 넣기 좋아요. 이렇게 멸치 육수 같은 거 뭐 낼 때요, 좀 비린내가 좀 많이 난다, 아니면 냄새가 날 것 같다 싶으면 된장 한 스푼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해서 된장국이나, 안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된장국이나 나중에 이제 된장도 풀든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두 스푼 넣고요, 좀 진하게 끓여서 여기다 나중에 건져내고 배추 넣고 이제 된장국 끓이시면 돼요. 이제 한 10분쯤 끓였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국물에다가 이제 버섯이나 배추 뭐 넣고 싶은 거 넣어서요, 된장국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 된장국이 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국물이 끝내줍니다. 역시 육수는 많이 넣어야 돼요. 멸치든 뭐 디포리든 다시마든 많이 넣어서 진하게 끓여야지 진짜 맛있습니다.